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프와 행렬 단어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어렵게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나오는 부분에서 나온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이다. 지금까지는요. 그래프가 주어지고 0 또는 1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 또는 변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 이렇게 출제되었지만 이번 6월, 9월을 넘어오면서 이렇게 행렬을 가지고 그래프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5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 G의 각 꼭지점 사이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이 이럴 때 그래프 G의 뭐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변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프 G의 변의 개수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변의 개수는 뭐예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변의 개수예요. 변의 개수. 자,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행렬 중, 행렬의 성분 중 1의 개수와 같습니다. 이것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렬을 바라봅니다. 자, 이 행렬을 바라봤는데 1의 개수를 세려고 봤더니 A와 B가 모르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의 성질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행과 열이 같은 곳에 위치한 성분 A, I, J 성분 중에 0이 나오는 경우는 I와 J가 같은 경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아예 이렇게 써드릴게요. A, I, I 행과 열이 같은 곳에 위치한 성분은 항상 0이다. 또한 I행 J열의 성분과 J행 I열의 성분은 항상 같다. 따라서 A라는 것은요. 보세요. 1행 4열의 성분이죠. 그럼 이건 뭐와 같습니까? 4행 1열의 성분과 같아요. 4행 1열에 얼마 있어요? 0이 있죠. 따라서 A는 얼마? 0이 되는 거예요. 다음 B를 볼게요. 1, 2, 3, 4, 5죠. 5행 2열의 성분이에요. 그러면 뭐와 같습니까? 2행 5열의 성분과 같습니다. 2행 5열에 얼마? 1이 있죠. 그래서 B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성분의 합, 즉 행렬의 성분 중 1의 개수가 궁금하죠. 이거 계산할 때 1을 다 세워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통 행을 따라서 이렇게 1의 개수를 다 우선 더해주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값을 다 더해준 게 바로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행렬 중 1의 개수입니다. 6, 9, 11, 14죠. 따라서 정답은 14 나누기 2 해서 정답은 7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문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I행 J열의 성분과 J행 I열의 성분이 같다 그랬죠. 이쪽에 있는 성분과 이쪽 편에 있는 성분이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굳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 반대편까지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이쪽과 이쪽이 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게 얼만지를 알면 여기에 있는 건 똑같겠죠. 여기 있는 1의 개수만 세줘도 된다는 거예요. 1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거기다 두 배 하는 거예요. 다시 2로 나눠주면 7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변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뭐만? 한쪽 편에 있는 1의 개수만 세주면 그게 바로 변의 개수 일곱 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 몇 번에 있어요? 2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5번 풀어봤고요. 6번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항 정리에서 어떤 식의 개수를